맞아, 다 부여가 딱 맞게 하긴 있는데. 여기다가 재래식 된장 하고 튀김가루, 부침가루 같이 이렇게 1대1로 한 겁니다, 이게. 그냥 튀김가루, 부침가루만 하면 별 맛이 없어서. 튀김가루, 부침가루, 그리고 재래식 된장 두 스푼. 그리고 이거는 후추 식이름. 이거 너무 많이 했다. 야, 너무 많이 했어. 큰일 났다. 저거 저러고 안 맞아. 튀김을 큰일 나. 저러 안 가? 뜨거워, 너무 뜨거워. 아이고,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어.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. 이거 괜히 애기가 설쳐갖고 여기 닿으면 큰일 나니까. 내가 주방 놔두고도 이걸로 이해하냐면은, 채미는 여기다 하면 꼭 야외에서 이렇게 해먹는 것 같아서 재밌어서 내가 이렇게 먹기 때문에, 집에서는 가급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방에서. 이건 뭐 내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깔끔하게 할 수도 없고, 내가 해서 내가 먹을 거니까.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던 새끼야. 또 그러네. 어디 커지네. 아니, 그런데 이제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, 식용유로 하지 말고 고추식이름으로 한번 진짜 한번 해보셔. 집에서 기가 매콤해갖고 엄청 맛있어.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일요일 이거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금방 가다가 또 그냥 집에서만 있으려면 집에서
100% 먹게 더 고추시기름 또. 또. 이게 무쇠예요, 이게 무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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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다들. 어우, 봐. 이건 신김치, 신김치 흥겨서. 흥겨서. 칸은 배워서 못 먹겠다. 칸은 더 배워서 못 먹어. 이래야지. 야, 냄새 기가 막히다. 어우. 야, 여기 보지 마. 여기 보지 마. 이거 뜨거우니까. 알았지? 그러니까 오지 마. 큰일 났다. 막걸리 한잔 해야 진짜. 혼자 막걸리. 아, 맛이 어떤가? 아하, 이거 막걸리 힘들었어요. 야, 내 이 새끼야. 야. 이거 뜨거, 여기 오지 마. 오. 진짜 그럴싸한. 잘라서. 집에서 이렇게 막걸리하고 부침개하고 함짱. 하자요. 야, 너 먹겠노? 어, 한번 먹어야지. 야, 야. 야, 엄청 맛있다. 엄청 맛있어. 어우, 매워. 고추시기름 있더니 엄청 매워. 이거는 백김치.
맛있다는 것이다. 야, 막걸리를 내가 술을 못 먹으니까 막걸리를 꼭 소주 먹듯이 한 모금만 먹으면 먹네. 아이고. 누나. 넌 매운 거 잘 먹잖아. 아, 엄청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막걸리도 힘들었어요, 누구누구. 아. 먹었어? 매우지 않냐? 잘 안 매워? 기가 막히게 맛있다. 그냥 내가 생각대로 했는데 코치스 기름 넣어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. 더군다나 비 오는 날. 우리 칸은 어제 제 언니네 집 가서 시커멓고 와갖고 지금 뭐를 잘 안 먹는 거야. 김치. 밥으로 먹어도 맛있겠는데. 진짜 맛있다. 일반 식용유로 온 것보다 진짜 맛있어. 매콤해 갖고 진짜. 김치. 어우. 이만하고 혼자 다 먹나? 이렇게 맛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지.
요즘 주변에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밥 한 끼 먹자고 이것저것 차리려면 귀찮잖아. 솔직히 감 뭐 유튜브에서 뭐 거창하게 혼자 살면서 이렇게 잠깐 갖다 먹는 거 그거는 원고지다 써서 하는 거고. 근데 솔직히 혼자 있어가면서 뭐 된장국 끓여야지 뭐 끓여야지 뭐 끓여야지 혼자 뭐 상차려야지 그렇게 할 거 없이 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게. 간단하게 먼저부터 그 염소국이 아침에 우려놓고 저녁 때 와서 와갖고 이놈 자식이 하는 거 썼으면 깠다 오면 큰일 날 뻔했잖아. 아까 이게 소주 먹듯이 먹으니까 막 올라가네. 이건 신김치. 배불러. 아우. 아우. 그만한 거. 그 많은 거는 하도 맛있으니까 다 먹었는데. 아. 아 막걸리 한 잔 먹을 거냐 싶었네. 저 보고쳐? 이리로. 응, 팔리로. 이거 절전. 절전, 저기. 절전은 그게. 덥잖아.